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홈트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반가워하실 거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 언제 해야 되죠? 저는 진짜 너무 바빠요 하시는 분들도 환영할 만한 영상인데요. 바로 힙업과 코어와 복근 세 가지를 한 번에 잡는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바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릿지와 크런치를 묶어서 함께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총 진행은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각각의 횟수는 20회씩 진행을 할 건데요. 사이 휴식은 제가 30초에서 1분 이내로 좀 짧게, 또 정해지지 않은 휴식으로 제가 좀 체력이 다시 돌아오면 슉슉 바로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다리는 골반 너비로 너무 넓지 않게 세팅해 주시고요. 날개뼈 내려서 엉덩이 쪽으로 손 가깝게, 가슴 들지 마시고 윗가슴은 남겨두고 아래쪽 등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은 마시는 호흡에 올라갈 거고 내쉬는 호흡에 미끄럼틀 타듯이 등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골반을 최대치로 폈다가 척추를 길게 뽑아내면서 내려가세요. 마시고, 내쉬고, 업, 내려가고, 엉덩이를 서로 모아주면서 아래로 말지 마시고 그대로 조여서 골반을 펴주세요. 갈비뼈부터 무릎까지 일직선 유지해주시고 최대한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세요. 업. 다운. 절대 가슴을 이렇게 내미시면 안 돼요. 브릿지 하면서 계속해서 코어 근육이 함께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그 코어의 움직임들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크런치에서 도움을 줄 거예요. 오늘 제가 횟수를 정확하게 카운트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15개에서 한 22개 사이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면서 운동 개수까지 체크하는 거 저는 불가능해요. 2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하나 더 할게요. 곧바로 크런치로 넘어갑니다.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들고 허리가 닿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직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내려놓고 하세요. 머리 뒤에 손 대고 고개가 아니라 가슴, 갈비뼈를 접어서 올라옵니다. 내려가고요. 내쉬면서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엉덩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운데에 몸통을 접어서 올라와 주시고요. 시선은 무릎 사이에 멀리 봐주셔도 되고 고개를 조금 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벅지나 배꼽을 봐주셔도 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보시면 절대 팔 힘이나 머리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팔이랑 어깨랑 머리 고정하고 몸을 접는 느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계속할게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수축했던 복부를 정말 천천히 내려놓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세요. 내쉬고 마시고 다시 내려가고 골반이 자꾸 말리시는 분들은 엉덩이뼈를 바닥으로 단단하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올라오려고 노력해주세요. 마치 아래쪽에서는 계속 브릿지 동작을 하고 위에서는 복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 더 할 거예요. 해서 잠시 쉬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몸에 열이 나요. 브릿지랑 크런치를 연달아서 지금 20개 정도씩 했고요. 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게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호흡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브릿지 할 때도 올라갈 때 내쉬어도 되고 내려올 때 내쉬어도 돼요. 근데 일정한 호흡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허리를 짧게 만드는 게 아니라 허리는 그대로 두고 골반을 완전히 펴내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이제 설명을 조금 줄이고 운동 횟수를 제가 정확하게 맞춰볼게요.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둘, 셋, 넷. 너무 빨리 하겠다고 골반을 다 피기도 전에 내려가지는 말아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에 집중해서 여덟, 아홉. 계속해서 가슴도 오픈입니다. 아홉, 열. 하나, 둘, 셋. 제가 알려드린 브릿지의 정석대로 이 브릿지를 한다면 허리가 약하신 분들이나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정말로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몇 개 했지? 세 개 더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바로 크런치 갑니다. 하나, 둘. 가깝게보다 조금 더 멀리 올라오셔야 되고 시선을 멀리 내렸다가 돌아오셔야 돼요. 팔꿈치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주세요. 엉덩이와 허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갈비뼈를 접어서 복부 근육을 수축했다가 천천히 돌아와주세요. 내쉬면서 후, 마시면서 다운. 목 어깨는 계속 편한 느낌으로 가주세요. 세 개 더. 둘, 셋. 와, 제가 방금 저 세트에 호흡을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호흡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더니 더 몸 안에서 열이 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점점 지금 2세트까지 했기 때문에 3세트, 4세트 때는 엉덩이 자극도 더 잘 느껴지고 복부 자극도 더 잘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워밍업으로 쳐주시고 운동을 저 오늘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운동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갈게요.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으로도 바닥을 단단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눌러주시고요.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깨뼈를 쇄골뼈를 좌우로 길게 열어준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목이랑 어깨의 긴장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두 개 더 갈게요. 바로 크런치 갈게요. 하나, 둘, 1, 2세트보다 조금 더 많이 컬할 수 있는 분들은 컬 각도를 좀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분밖에 없는 분들은 여기서 스탑하시고 할 일 하시고요. 시간이 좀 더, 저 5분 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딱 한 세트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은 짧게 갈 거고요. 마지막 세트는 다리를 조금 더 모아보세요. 원래 이 정도 벌렸다면 살짝 이만큼 이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무릎이 더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갑니다. 시작. 햄스트링이 더 집중적으로 힘이 들어갈 거예요. 허벅지 뒷근육. 힙을 수축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엉덩이 근육을 최대치로 보여주세요. 무릎을 가까이 있을 때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에서 실시해 주시면 더 나으실 거예요. 10개 더 갈게요. 저는 호흡을 코로 내쉬기도 하고 입으로 내쉬기도 하는데 코로 내쉬는 호흡은 제가 사용하는 그 클래식 필라테스 호흡이에요. 호흡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입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큰 숨을 뱉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근육은 더 단단해지고 몸은 더 편안해지는 릴렉스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햄스트링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엉덩이 입구, 엉덩이 쪽까지 힘이 더 단단하게 느껴지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몇 개 했지? 하나 더 갈게요. 세 개.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요. 크런치는 이번에 다리를 이렇게 들고 가볼게요. 하나, 빠르게 갑니다. 둘, 무릎은 흔들리지 않아요.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 영상 끝.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힘들어. 오늘도 힘들어. 끝.